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하루 종일 집콕하고 싶은 스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 익사이팅 DC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함께 하루 종일 집콕하고 싶은 스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공개가 된 결과 임영웅씨는 58,394표로 무려 6만 표에 가까운 투표 수를 받으며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투표를 휩쓸어버리는 임영웅씨의 대단한 인기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콘서트 연습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세남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씨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9일 임영웅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 임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는 해시태그 임영웅 미스터트롯 콘서트 웅칠다를 달았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임영웅씨가 밴드 반주에 맞춰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에게 들려줄 노래를 연습하는 현장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5월 17일 첫 연습날이므로 연습장을 향하면서도 자동차 안에서 마법의 성을 연습하는 임영웅씨의 모습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영웅씨의 마법의 성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이어 배신자를 비롯해 많은 팬분들의 성원을 보내준 인기곡들과 함께 새로 준비한 노래들을 음악 감독님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나갔는데요. 고음이 돋보 보이는 상사화, 영웅표, 섬세한 감정의 보랏빛 엽서 등을 제스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연습했습니다. 더불어 일편단심 민들레아는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 끝에 한 소절 음미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수많은 연습날 중에 한 날인 7월 13일 영상에서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연습했으며 자막으로 긴 연습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더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라며 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임영웅씨는 지금보다 더 대성할 것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승승장구하면 나태해질 법도 한데 임영웅씨에게는 그런 모습이 단 1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미스터트롯 예선전 방송분 현역 A조 임영웅 바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바램을 부르고 있는 임영웅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임영웅씨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은 팬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지난 8월 31일 기준 조회수 1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자, 또한 지난 8월 23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된 사랑이 이런 건가요 영상은 31일 기준 55만 뷰를 넘어섰으며 지난 28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원점 영상은 31일 기준 30만 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조회수는 임영웅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유튜브 골드버튼 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9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 정말 엄청난데요. 미스터트롯에서 큰 인기를 끌고 우승 이후에도 꾸준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많은 팬분들의 구독 릴레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는 3억 5천만 뷰를 넘을 정도로 임영웅씨의 컨텐츠에 대한 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 100만 명이 넘으면 받게 되는 유튜브 골드 버튼까지 딱 10만 가량 남았는데요. 올해 하반기 중 100만 명 돌파 는 유력해 보이는 상황으로 언제쯤 임영웅씨가 골드버튼 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른 100만 구독자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